셋! 오라버즈! 안녕하세요, 오라버즈! 못해 소나라는 소문 있어요? 왜 얼굴값 못하고 그래? 나 그 얼굴 주면 좋겠다. 꼬매야. 꼬매야. 겁 못나. 아, 내 친구들은 시간 다 된다. 근데 난 니랑 보고 싶다. 내 마음속에 저장! 도둑! 아, 이거 아니야. 이거 막죠, 네. 지금부터 여러분은 빠져들게 됩니다. 하나, 둘, 셋! 함께하면 더 행복한 목요일 밤 해피 트레이!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벌써 8월입니다. 예. 아, 이제 저 무더운 여름도 예, 본격적으로 절정을 향해서 치닫고 있어요. 예. 요 이제 무더위를 좀 잘 놔야 됩니다. 시원하게 또 해드려야죠. 저희. 아, 그래야죠. 예. 사실 저도 얼마 전에 그 집밥 SNS에 예. 들어갔어요. 제가. 네네. 아, 들어갔어요. 네, 들어갔는데 빵 터지는 사진 하나 봐요. 아, 뭐가 뭐예요? 제가 준비했어요. 함께 보시죠. 어제 봤던 분 박명수 씨가 아, 저 닮은 분. 아니 근데 진짜 박명수 씨랑 굉장히 닮았네. 예, 예. 나는 무슨 특집으로 예, 예. 이렇게 무슨 가요제나 이런 거 하시고 찍으신 거 아니에요? 저희 와이프도 저 사진 뭐 그렇게 웃었어요. 예. 아, 진짜. 예. 자 이렇게 재미난 것들이 있으면은 네. 저희 KBS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어디로 예. 보내야 되나? 사소한 특집으로 해피투게더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자 좋습니다. 오늘 저 해피투게더는 웃음 배달꾼 특집입니다. 아 그래요? 자 한번 모셔보겠습니다. 나와주세요. 네. 자, 서민영 씨, 안녕하세요. 제덕이요, 제덕이요. 최수민 씨, 김용표 씨, 김지도 씨, 아이고. 안녕하십니까. 여름의 그린 달빛에 이어 역적까지 대박난 대세 여배우입니다. 이 미모, 실화냐? 최수민! 네. 자, 상견례도 프리패스와 헌치한 비주얼, 걸어다니는 저 고경표! 꽃중년의 정석, 아침 드라마계의 톰 크루즈, 선혜재다! 자, 짱내나는 문명 배우에서 신흥일 요정으로 웃기선 해석 남자, 김지도! 자, 이제 웃음 배달꽃 특집이라고 좀 얘기를 드렸는데, 네. 그나저나, 진짜 이 해피투게더 오랜만이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. 네. 고경표 예. 씨가 그 유재석 씨의 광팬인 걸로 이미 정말 많죠. 그때도 뭐 얘기했었죠. 맞아요. 유재석 바돌이 또 인생의 롤모델이 유재석 씨. 예, 예. 네네네. 그렇죠. 아직도 그래요? 예, 아직도 그래요. 너무 이제 재석이 형은 현장에서의 그 장악력, 호응력이 너무 멋지시고, 그 한 사람의 기운으로서 이제 현장이 잘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본받을 점인 것 같아요. 아니, 그죠. 박명수 씨 뭐 또 기억도 좀 또 남다른 게 좀 있으시다고. 사실은 예전에 이제 두 분 같이 뵀었던 게 무한도전 네, 프로그램 나왔었죠. 같이 촬영을 했었는데, 네. 많이 열심히 안 하시더라고요. 많이 누워 계시고. 여기서보다 더 안 하죠. 아, 많이 누워 계실 자리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. 많이 누워 계시더라고요. 야외에서 누워 계시는 분은 씨는 누울 자리가 없어도 어디서도 누우세요. 예.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. 좋은 점도 하나 얘기해 주세요. 네. 네. 아, 근데 좋은 얘기는 되게 프로페셔널 하신 게 맞아요. 딱 방송에 쓰일 뿐만 정확하게 아시더라고요. 쓰일 뿐만 하고 쓰일 뿐만 방송도 보인 나온 부분만 봐요. 그 당시에 제가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. 네네네. 아 뭐예요? 아 이게 녹화 이제 저희가 좀 길게 하게 되면 잠깐 네. 중간 중간 쉬잖아요. 그렇죠, 그때마다 그렇죠. 항상 이렇게 뒤편에 누워 계시는데 명수 형 가자. 명수 형 일어나야지. 명수 형. 명수 형 가자. 그 말을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도 저 사람이 네. 이렇게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고 또 거울의 양면처럼. 좀 안 동선에 거울의 양면 거울의 뒷면은 보이지 않아요. 거울의 뒷면은 아예 달라요. 그러니까요. 거울의 앞면은 보이지만 정말 안 보이더라고요. 왜 그래 진짜. 사람들이 왜 그래. 네, 재석이 형도 좀 앞뒤가 다르신 면이 있는 것 같아요. 뭐예요? 이런 거 좋아요. 예능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굉장히 친근하고 푸근하고 되게 다가가기 쉬울 것 같은 느낌인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으세요. 아 그래요? 네,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앞만 있고 뒤가 없는데 아, 저는 뭐 냉면대가 흥기시는 모습도 보고 막 그리고 맛있는 거 앞에 있으면 주체할 수 없어서 드시는 모습도 좀 보고 조세호 씨한테 엄청나게 욕구 저희 저 대기실 몰래카메라 설치하면 재석이 매장돼요. 예. 제가 매장되는데 저보다 한 달 앞서 매장되는 거예요. 아, 저는 국민의 그 저는 그래요. 예. 예. 아니 그 최수빈 씨도 나오셨는데 아 진짜 아유,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. 이미지가. 처음에 몰랐어요 최수빈 씨인지. 실제로 보니까 정말 이게 좀 드라마 속의 느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. 네, 샵에 가서 이렇게 예쁘게 아 그러셔서 하고 와가지고 얼굴 왜 이렇게 작아요? 와. 점점 그러고 보니까 수빈 씨부터 얼굴이 점점 커져서 고쳐지겠는데? 대차 아니 고쳐지겠어.
사실 네. 수빈 씨는 얼마 전에 그 끝났잖아요. 역적 대회잖아요. 네. 아니 그때 근데 진짜 연기력이 대단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특히나 그 드라마에서 수빈 씨가 네. 그 장대에 매달려서 통곡하는 씬은 많은 분들이 또 기억을. 아 근데 너무 추웠었거든요. 그게 첫 촬영 첫 씬 때 그걸 찍고 맞아, 맞아. 다시 이제 후반부에 마지막 회쯤에 다시 찍은 거예요. 네. 그래서 겨울에 찍고 봄에 찍었는데 겨울에 찍었던 거 그냥 너무 추웠던 기억밖에 안 나고 입이 얼어서 대사가 안 나오더라고요. 그 장면 몇 시간 정도 찍은 거예요? 꽤 오래 찍었죠. 등장인물도 많고 종일... 이러니까 거의 반나절 찍었던 것 같아요. 아 근데 또 경표 씨하고 수빈 씨가 남녀 주인공이신데 네. 대학교 선후배 사이예요. 네. 아, 네. 원래 알았어요? 그래요? 건대 학교 같은 형이랑 네, 같은 과. 네. 네. 같이 학교를 다닌 건 아니고. 제가 학교를 네. 5일 다녀와가지고 5일이요? 왜냐면 학교를 입학을 하고 연극을 바로 시작한 거예요. 근데 그 연극이 하루는 배우하고 하루는 스텝해가지고 아예 학교 갈 시간이 안 돼서 많이는 못 봤는데 사실 저는 첫 만남 때 이미지가 수빈이가 너무 좋아서 저희가 이제 보통 대학교에 처음 입학을 하면 초반에 이제 친구들이 다 모여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너무 눈에 띄더라고요. 얼굴도 작고 인상도 너무 선한데 이 친구가 5일 만에 사라져. 아, 이러면은 진짜 학교에 야. 이거 궁금해서 이거 정말 미친 아 이거는 정말 친구들 사이에 이건 진짜 너무 화제가 되는 일. 그 친구 어디 갔냐고. 어디 갔냐고. 네. 저는 근데 그 대면식 때 너무 좋은 인상을 받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단편 영화 시나리오를 썼던 적이 있어요. 아 그래요? 네. 그래서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수빈이가 나오고 그 꿈을 토대로 만든 그 단편 영화 아주 고전적인 작업법이네요. 고경표. 수빈 씨도 경표 씨를 좀 그 보고 굉장히 좀 놀랐다고. 네, 왜냐면 저는 어쨌든 그때 이제 연극이 첫 연기 시작이었으니까 네. 연기를 시작하기도 전이었고 오빠는 이미 활동을 하고 계셨으니까 와 연예인이다 이런 시선으로 봤던 것 같아요. 되게 에너지가 엄청 넘치고 진짜 학교 그냥 학생 같이 열심히 그냥. 네, 그날 심지어 촬영을 하고 새벽에 끝나서. 혹시 뭐 꿈에 나타나거나 이런 적은 없나요? 꿈에 안 나타났어요. 자, 우리 선우제독 씨도 진짜 오래. 야, 이거 진짜 경표 씨 뭐 3년 만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2008년이에요. 9년 만에. 이 정도면 첫 출연이 아닙니까, 거의? 맞아요, 맞아요. 9년 만에. 아니, 근데 그 당시에 그 해피투게더 나오셔가지고 대박이 났어요. 앞에서도 잠깐 좀 소개해드렸지만 아침 드라마에 탐 크루즈라는 걸 좀 해드렸잖아요. 좀 닮으셨어요? 형님이 뭐 9년 전이나 지금이나 보면 진짜 동안이신데 형님이 한갑 미를 마시셨대요. 아, 누가 한갑이에요? 형수씨? 내일 모레? 톰 크루즈. 톰 크루즈가요. 톰 크루즈 나랑 62년생 똑같아. 7월 3일생이야. 지금 한갑이라는 얘기 아니라 이제 내일 모레. 거의 내일 모레. 5년 남았지. 무슨 내일 모레야 정확하게. 내일 모레 좀 필요하죠 그럼. 너무 화를 내시니까. 아니 그게 아니라. 아니 화를 내고 그래요. 일주일이고 일주일이고. 일주일이고. 존경을 하면 되잖아요. 왜 쳐다가는 거야? 무슨 우울해. 아, 좀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는데요. 한국의 톰 크루즈. 아, 우리 실제로 크루즈 사업을. 아, 정말. 문재덕 씨, 소식이 많아요. 한국의 톰 크루즈인데 크루즈 사업을 하신다고요? 정말이에요? 아니, 웬일입니까? 아니, 크루즈 진짜요? 아, 진짜요? 지금 환갑에 지금 뭔가 좀 그 기운. 환갑 아니래요? 지금 일주일이. 아, 진짜 오늘. 근데 진짜로 크루즈 사업을 하세요? 아 이제 크루즈가 뭐냐면요. 예. 제가 배를 사서 사업하는 게 크루즈 사업이 아니라 한국에 배를 많이 정박하지 않습니까? 예, 예.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공연팀을 넣는 제가 한국 에이전트가 있어요. 멋있다. 근데 이제 그 회사들이 다 미국이거든요. 네네. 네. 근데 저는 이제 지시만 하죠. 저희 집사람한테. 다 영어로 해야 되니까. 예. 오늘 기업인으로 나오신 겁니까? 아 저 뉴스 패널인 줄 알았어요. 저기 전문 나오신 것 같은데요. 그게 탐 크루즈에서 크루즈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흘러가셨습니까? 아, 저는 얘기 안 했어요. 재석 씨가 질문을 해서 대답을 대답만 그리고 이제 기억이 나는 건 환갑 얘기밖에 없는데. 서로 이제 또 환갑. 네, 실감나는데. 네. 오늘 또 진정한 웃음 배달꾼. 김기우 씨. 야. 이거 그 뭐 이제 채널에서 네.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동엽과 닮은 얼굴로. 아니, 그러면 조금만 한번 김기우 씨. 표정무사. 예, 표정무사 조금만 몇 개만. 그게 또 돼요? 그게 웃는 거랑 화내는 거거든요. 아, 그거 웃는 거랑 웃는 거는 그냥. 화내는 거, 화내는 거. 닮았다, 닮았다. 근데, 야, 뭐 이야기지? 맞아, 맞아. 하나 똑같다, 또. 화내는 거 똑같다. 한 번만 더 해주면 돼. 네. 또 해요? 네, 한 번만 더. 너무 닮았어. 네. 아, 진짜 똑같다. 큐! 야, 이거 오늘.
네 분이 함께 KBS의 그 새 미니 시리즈죠. 최강 배달꾼을. 아, 그것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. 아, 그렇죠. 예. 어떤 드라마입니까? 이 최강 배달꾼이라는 예. 드라마는? 각자의 사연들을 가지고 좀 어렵게 살아가는 흔히 말하는 요즘 말로 흙수저 친구들이 조금 이제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는 즐길 거리가 굉장히 많은 드라마입니다. 아, 근데 서유재덕 씨가. 네. 그 저는 깜짝 놀랐어요. 네. 드라마를 지금 촬영 드라마 하고 계신 거죠? 네, 네, 네. 열심히 촬영. 근데 선우제독 씨를 본 게 이렇게 오늘 처음이라고. 아, 근데 지금 사람들이 잠깐 보세요. 지금 최강 배달꾼 특집으로 네 분 나오셨는데 오늘 처음 보신다고 이게 리듬이 아니 그럼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? 서로가 처음이에요? 아니요, 저희는 이제 현장에서 많이 본인 촬영을 했어요. 제주경만. 네, 네. 아 대박 리딩 때도 못 오셨나? 뭐, 예, 리딩 때 못 가가지고 왜 우리 후배들 못 뵀죠? 왜? 그날 크루즈 왔거든요. 우리 선우재덕 씨가 또 시작하시네요. 듣는 얘기가 따라야겠는데 선우재덕 선배님께서 이번에 최강 배달꾼이랑 작품을 같이 하시잖아요. 네. 근데 우리 해피투게더 작가님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거기서 어떤 아빠 역할을 하는데 그 내 딸은 누구냐고 그냥 우리한테 물어봐요. 여기 선우재덕 씨. 아니, 너무 하시네요. 아니, 지금은 다 알지. 다른 누구예요? 고원희 씨. 고원희 씨. 저는 그리고 작가님한테 전화드려서 본인의 에피소드가 없으니 에피소드 몇 개 좀 준비해달라고. 드라마 작가가 아니에요. 심지어는 돈 받은 이태재 씨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. 예. 아 형인데, 선배 안녕하세요. 야, 나 이번 주 해피투게더 나간다. 너무 반갑습니다. 야, 네가 날 좀 띄워라 그러시더라고. 어떻게 해야 돼? 한번 띄워라. 한번 띄워드려. 좋으신 분인데요. 아니. 아주 좋으신 분.